이어졌고요. 빠르게 올라갑니다. 자,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울산인데요. 네, 넘어졌습니다. 아, 지금 네. 찍었습니다. 1대0으로 패배를 했었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장면 보시죠. 아, 네. 분명히 네, 접촉이 있었어요. 좋습니다. 김양우 페널티킥. 김양호 슛! 아! 페널티킥. 김양호 슛! 아! 선제골 울산 시민축구단. 자, 김양우가 이제 또 골까지 했는데 이 페널티킥 하나로 앞서가게 됐습니다. 지금은 김양호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아, 네.